작전에 대해 궁금한 것인 번의를 위한 의무. 어?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작전 계획 수립 때문에 아직 내일과 할 말이 남아 있어서 말이야. 잠깐이면 되니 편하게 있어도 좋다. 계승자 전용캐가 원래 있었나? 저번 전투 보고서는 잘 받았다. 딴 캐릭 별로냐고요? 아니요, 딴 캐릭도 좋은데 버니가 제일 이뻐요. 제일 인기 많은 친구. 죽다 살아났지 뭐. 어, 귀여워. 귀 처진 거 봐. 계승자 스토리 따로 생겼나 봐. 안 그래요, 알파? 어, 그래. 이건 스킵 안 해야겠다. 그러니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이걸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해. 응? 워프레임도 캐릭 전용 스토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나 봐요. 이게 뭐야? 과거 작전 기록을 정리하던 중에 여기 세계관에서 버니는 네 부모님과 관련된 것 같았어. 싸우면서 들어간 느낌보다 침입해가지고 몰래 빼오기 막 이런 느낌이던데. 관한 기록? 내 부모님?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엄마가 생일 선물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 엄마는 버니가 싫은 거지. 헐. 헐, 버림받았어? 그거 알아? 난 부모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 어렸을 때를 떠올려보면 항상 할머니랑 지냈던 기억밖에 없거든. 왜 이런 걸 맡기는 거야? 나 이제 멀쩡해. 몸도 다 나았고! 다쳤... 아까 튜토리얼 영상에서 다쳤잖아. 나는 나를 시켜줘. 버니, 이건 명령입니다. 기록을 찾아 복원하는 일이 쉽진 않을 거다. 네가 이 임무에 적격이라 판단해서 맡기는 거니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알겠어. 해보면 되잖아. 그래. 아, 중간 보고 있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내려가 요청해도 좋다. 하, 알겠어요. 제가 처리. 표정이 와, 상사 새끼 이런 표정이었는데. 톡식한 것 봐라 표정.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버니의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졌다. 드디어 이 게임 스토리에 호기심이 생긴 나. 여기서 기록물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볼 수 있다. 고린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극비 작전에 동원됐었다니. 기록이 너무 불분명해. 작전 기록을 더 찾아보자. 기록이 끊긴 장소로 가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고출력 전파 교란지 근처? 외곽 절벽? 어, 찾았다! 캬! 아, 이게 이제 특정 퀘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맨날 애들 토끼라고 놀린대. 어렸을 땐 토끼가 싫었어. 엄마의 토끼 사랑은 참. 그렇다고 이름을 버니로 지을 건 뭐야? 어쨌든 기록에 의하면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 계승자가 아닌 병사들이 이런 위험 지역에서 작전을 나서는 건 흔한 일이 아니야. 알파나 내리라면 뭔가 더 알고 있지 않을까? 아, 무슨 일이지 버니? 벌써 보고할 거리 찾은 건가? 그게 아니라 기록 조사 중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 왔어. 이 작전과 관련된 다른 기록에 열람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 아쉽게도 당시 작전 기록은 불완전하다. 찾아봐도 제대로 열람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야. 기록 찾기에 능통한 넬이 도와준다면 확인하기도 수월하겠지. 넬? 우리 넬 맨날 시켜. 넬 아까가 알파가 뭐라고 하니까 뭐 일 더 시키니까 넬이 존나 꼬라봤거든요. 이것도 또 넬한테 시키네. 사령관님이 또 대충 알려준 겁니까? 봐봐, 사령관님이 또 대충 알려준 거니까 바로 턱식해졌잖아 지금 말투. 알파, 그냥 처음부터 제게 보내세요. 봐봐, 처음부터 제게 보내세요 이러잖아.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군사 기밀로 접근이 거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알파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죠. 하지만 당시 작전 수행 지역으로 기록된 장소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장소 정보를 에시브로 전송했어요. 군사 기밀이니 보안에 유의해 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군사 기밀이라는 점 유의해 주세요. 기밀특! 저렇게 두 번 강조한 거 보니까 기밀이 기밀이 밝혀지겠구만. 기밀인데 내가 실수해서 기밀이 아니게 돼버린 뭐 대충 그런 느낌인가. 베스퍼스 유적지에서 기록물 찾아. 아! 안돼. 베스퍼스 지금 못 가. 저번에 어디까지 봤냐면 버니가 고아였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 버니가 엄마! 아빠! 할머니! 저 버리지 마세요! 이랬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베스퍼스 유적지에서 부모님 기록물 찾아 읽기 이어서 한번 해보자고. 아 여기 있구나. 건방지게. 할머니! 엄마가 이번 생일에는 곰인형 준다고 했어. 토끼보다 곰이 좋아. 그런데 할머니 엄마 아빠는 엄마 애 별명을 애 이름을 또 쓸데없는 기억이. 토끼로 지으면 당연히 얘가 놀림받지. 특임대 소속의 기록? 콜론 특임대는 비밀 첩보부대잖아. 그래서 군사 기밀로 취급됐던 거야. 샤렌이나 프레이나가 쉽게 입을 열 것 같진 않은데. 부모님과 알고 지냈던 사람. 글레이! 글레이라면 뭔가 알지도 몰라. 비밀의 발견. 어서와 버니. 무슨 일이야? 심각한 표정을 다. 애 엄마 글레이 짱. 우리 부모님이 콜론 특임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마침내 알아낸 모양이구나. 네 부모님이 콜론 소속인 건 몰랐지만 평범하지 않다는 건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어. 버니, 네 부모님은 널 위해 콜론 특임대에 들어갔을 거야.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어느 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네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아마도 그런 바람 때문이지 않았을까. 아니... 부모님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그래 뭔 말이야 그게. 애를 버리고 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군인이 되었다는 말이야. 지금 알비온의 많은 이들이 그러듯이.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때 콜론 특임대에 대해 알만한 계승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네 부모님과 같이 일했던 건 샤렌뿐이야. 그리고 잠깐 버니. 부모님에겐 버니가 여기서는 되게 어린 친구구나. 그러니 그래요. 왜냐면 부모님이랑 동갑 그러니까 나이대가 비슷한 게 글레이랑 샤렌이면. 왔구나 꼬맹이. 글레이에게 얘기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 샤렌은 저 입술만 어떻게 정확하게 몰라. 그때 난 막 입대한 막내였을 뿐이고 네 부모님은 샤렌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만났구나. 너무 실망하지 마. 그때 진행됐던 작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알고 있으니까. 당시 알비온이 발굴했던 성각자의 유물을 벌거스에게 빼앗겼던 사건이 있었어. 그 유물을 되찾기 위해 콜론 특임대가 모두 나선 적이 있거든. 아마 네 부모님도 그 작전에 나섰을 거야.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 주로 나섰을 거라 판단되는 작전 지역을 너에게 보내줄게. 거기서 뭐라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할게 꼬맹아. 찾아버렸고. 할머니, 엄마랑 아빠는 금방 온다고 했잖아. 생일 파티 하자고 했잖아.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지. 자식 생일을 부모의 기일로 만드는 건 너무한 거잖아. 그게 싫었으면 돌아왔어야지. 케이딘이랑 엠버가 부모님 이름인가? 궁상 그만 떨고 기록 분석이나 해보자. 성각자의 유물 중에는 전장 이력과 관련된 아르케 능력 제어에 관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어. 이 슈트가 만들어졌다는 건 기술을 되찾아왔다는 얘기가 아닐까?
당사자인 아나이스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어. 이런 거 보면 버니는 완전 짠찌네. 걔 유비잖아. 얻고 싶은 게 있다면 어서 오거라. 내게 무언가 궁금한 게 있는 모양이구나. 그건 작전기로? 이 당시 상황을 알고 싶어. 당시 상황이라 어려울 것 없지.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구나. 당신은 어떻게든 삼각자의 유물을 찾아야 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많은 이들이 그 일 때문에 희생되었지. 그러나 네가 가져온 이 기록은 너무나 단편적이구나.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작전을 수행했던 전장에서 몇 개의 부품만 확보할 수 있다면 기록 복원이 가능해 보이는데 말이야. 그걸 위해 네가 해줘야 할 게 있다. 아그네 사막에서 데이터 칩 파편을 구해오거라. 필요한 데이터 칩 파편을... 아까 그 일지에서 샵으로 막 모자이크 처리됐던 그걸 풀 수 있나 보구나. 그러면 그래. 데이터는 이거면 충분한데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다. 기록 자체에 강력한 보안이 걸려 있어서. 아 매지스터 놈들 과학과학 하더니요. 허접이네. 이것도 못해? 보안 도구를 활용해도 되겠지만 그 경우 기록이 공개적으로 남게 된다. 네 부모의 죽음이 낱낱이 공개되는 거지. 헐. 네가 바라는 건 패드립 하지 마세요. 맞아. 알비온이 다 알도록 떠벌리고 싶진 않아. 그래. 다소 돌아가는 것이지만 방법이야 있단다. 벌거스의 보안 해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지. 마침 진리의 교단 놈들 중에 알비온의 데이터를 노리는 놈들이 있다. 그걸 역이용하면 되겠구나. 이걸로 내용의 복원은 모두 끝났다. 네 부모는 역시 삼각자 유물 회수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구나. 다만 기록의 전송이 끊긴 마지막 지점이 특정되지 않아 추적이 어렵구나. 쉽진 않겠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최근에 특정 통신 주파수를 증폭해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 마침 이 기술을 시험해볼 만하겠어. 시험삼아 만들어둔 장치가 있으니 이걸로 기록의 마지막 좌표 추적이 가능할 것 같구나. 다만 아직은 높은 발열 때문에 장치가 버티지 못할 거야. 뭔가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 거신의 부품으로 시험해보면 되겠어. 열 저항에 강한 부품이 필요하겠어. 파이로마니아의 통신 부품을 가지고 오거라. 네? 파이로마니아요? 또 잡아요 이거? 아씨, 뭐 이거 그 토끼 공주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잠깐 범위가 심상치가 뭐지, 기사님이신가? 범위가 좀 이상하신데. 아니 무적 패턴이 안 나. 채팅 쳐야겠다. 굿. 뭐지? 뭔가를 했어야 됐나? 뭘 먹었어야 됐지? 주변에 있는 거 막 호로록 하긴 했었는데. 어디 있는데 부품이? 이번엔 꼭 먹고 나간다. 이번엔 또 먹었나 보네. 봐봐, 대화하기 떴어. 아까는 왜 안 된 거야? 아, 버니로 잡았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래서 되는 거구나. 버니 캐라. 아. 특별한 인간. 이 장치를 가지고 추적하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다. 잠깐 기다리거라. 자, 이제 마지막 좌표를 찾았다. 하지만
장치가 녹아버리고 말았는데 이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디야, 빨리. 여전히 성격이 급하구나, 버니. 아, 나이스. 원래 토끼는 성격이 급해. 익숙한 장소구나. 연구소라니 눈앞에 두고 몰랐었구나. 연구소라면 매지스터 연구지를 말하는 거야? 알비온의 제대로 된 연구시설이 만들어지면서 벌어진 곳이었지. 지금은 벌거스의 방해 때문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다. 입구로 전송되는 비상용 장치를 준비해주마. 오래전 마련해두었던 장치인데 직접 사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되겠구나. 새로운 연구라면 아, 여기로 바로 가는 거구나. 중 여기서 엄마 아빠가 집중하자 집중. 지금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남겨놓은 걸 찾는 거야. 그냥 일지로 퀘스트 퉁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감히 누가 내 사생을 방해하느냐? 그때 그놈들처럼 네게 죽고 싶은 놈들인 건가? 너 뭐야? 어디서 짓거리는 거야? 당장 나와! 오, 익숙한 냄새가 나는구나. 내게 수류탄을 던져 같이 죽자던 그놈들. 너에게서 그놈들과 같은 냄새가 나. 너를 죽이면 이 상처가 상처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버니 부모님이 얘한테 죽는 건 내가 아니라 부파시켰나 보네. 가고 단단히 해. 우리 패치 돼서 좀 덜 돌지 않았나? 왜 이렇게 도냐 얘는? 얘는 패치가 적용이 안 되네요. 불로 가리면 어떻게 봐요? 아우 쩡매. 안전에게 가서 얘기해야겠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비오는 네 부모에게 은혜를 입은 셈이야. 그 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네가 입고 있는 슈트도 당시 전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네 부모의 의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지. 이건 거기서 찾아낸 데이터를 토대로 복원한 마지막 음성이다. 들어보겠느냐? 마지막 아 마지막 음성이면 부모님이 살려줘 막 좋아. 이런 게 막 들어볼래. 안 좋은 소리 있는 거 아니야? 죽어가는 그래. 소리 아니야? 음성을 확인하면 샤렌에게 가거라. 내게 해줄 말이 있다고 하더구나. 조금만 참아, 케이드. 데이터 전송이 곧 끝날. 뭐야? 벌거스지. 왜 이렇게 버니랑 목소리가 똑같아, 엄마가. 준비해야겠어. 케이든, 그동안 말 못했는데 버니의 잠재력이 심상치 않아. 너무 똑같잖아, 이 목소리. 출발 전에 휴대를 쓰는데 손이 따끔거릴 정도로 전자기력이 자기 딸내미가 있겠어. 피카츄! 반응하는 걸 보니 아르케가 분명해. 걱정이 현실이 될 것 같아. 왜 아르케가 발현되는 게 걱정될 거야? 일부러 딸내미 평범하게 자라게 하려고. 잠깐 케이드, 당신 출혈이 멈추질 않아. 더 이상 말하지 마. 상처가 벌어지고 있어. 이 상황에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 그가 우리 딸을 날 닮아서 알겠는 일 없었어. 군인이 됐을 거야. 가만히 앉아서 날 위협하게서 벌어질 일을 두고 와야 하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버니는 날 더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잘못이야. 뭐야, 그 둘 다 군인이면 당연히 딸이 군인. 아 잠깐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웃으면 안 되는 건가?
아니 당연히 부모님이 둘 다 군인이면 약간 닮을 수밖에 없. 누구 잘못도 아니야. 군인이 되게 안 바라면 본인들부터 평범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아빠가 돼서 생일 선물도 준비를 못했네. 나도 직접 만들 고민용 전에 주고 싶었는데 당신 딸 아니랄까봐 토끼는 싫다고 얼마나 떼를 썼는데. 아빠가 토끼셔? 토끼 얘기만 해주면 나라도 질렸을 거야. 벌거스가 모여들고 있어. 이 목소리가 번이 너에게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생일 축하하고 내 작은 토끼 정말 사랑한다. 못난 아빠를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너만 남겨두겠어. 미안하구나. 생일 축하해. 어떻게 번이 생일이 부모님 길? 미안해. 엄마가 너무 너무 미안해. 그리고 영원히 사랑해. 내 딸 사랑한다. 내 작은 토끼 사랑해. 앵고. 뭐지? 그 왜 딸을 위해서 군인이 된 거야? 딸을 위하는 거면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님? 딸 버리고 군인으로 입대해버리면 결국에는 딸도 군인되고 부모님도 죽고 이걸 결과론적으로는 최악의 선택. 질문은 짧게 부탁하지. 잘 왔어 꼬맹이. 뭔가 알아냈다는 얘기는 들었어. 다행이네. 잘 풀렸나 봐. 덕분이야. 고마워 샤렌. 알비온에서 콜론 특임대 출신들 중 전사 소식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대원들의 유품을 정리 중이야. 네 부모님의 물건도 포함되어 있겠지. 찾게 되면 보내주도록 할게. 너를 위해 신경 쓴 이들에게 감사는 하고 다녀 꼬맹이. 특히 아까 쓰라이팅 하지 마요. 꼬맹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꼬맹이로 살 거야? 내가 뭐 그런 기본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아? 바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보다 키도 작은 게, 엉덩이도 작은 게. 무슨 일이야? 어서 와, 버니. 아직도 부모님이 믿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버니, 나는 내 딸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벌거스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 배신하겠다는 뜻이야? 딸을 되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는 네가 부럽기도 해. 아마 네 부모님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 부모란 그런 존재거든. 저도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버니는 엄마가 없고 글레이는 딸이 없으니까 그냥 버니가 글레이 딸하면 안 됨? 고마워요 글레이. 이제 알파한테 보고하러 가봐야겠어요. 그러면 서로 행복한 그거 아닌가? 약간 양엄마 양딸 이런 느낌.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있잖아요. 그 서로 이렇게 원하는 거면 이제 글레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작전의 성공이 오히려 승리로 이끌 거야. 기다리고 있었다. 뭐. 아 컷신 왜 그냥 번이야? 꽤 많은 아 감다디. 있었다. 아 추가로. 아 근데 월번이가 아니야. 바뀌었기 때문에 전사자에 대한 예우로 특별 보상이 있을 예정이다. 부스터 3일치만큼 기분 나빴어. 할머니가 좋아. 우편으로 빨리 3일치 보내주세요, 넥스. 내 컷신 망가뜨렸음. 그리고 이건 샤렌이 보낸 물건인데 버니 부부님의 유품 같다고 하더군요. 어? 그런 게 있었어? 곰인형이네?
토끼 인형을 실었으니까 그래서 곰인형이구나. 아빠가 만든 건가? 설마 저 돈 주고 산 건 아니지? 왜 울지 않음? 벨비? 뭐야? 어, 나 이런데 감동 먹는다고! 버니, 축하한다. 축하해, 버니. 생일 축하합니다. 부모님 기일이 버니 생일이거든. 다들 알고 있었는데 깜짝 파티를 언제 열어줄까? 가족을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겼죠? 다들 고마워. 축하해 버니. 폭죽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뭐야 이거? 케이크가 축축하잖아. 아, 작업친다. 래픽 작업친다. 맛은 똑같으니까 상관없다고. 어? 벨비는 엔조 좋아한다. 삼각관계다. 벨비 뭐하는 거야? 앞이 보이지 않아 이러고 있는데 엔조 왜 이렇게 허탕이야 엔조? 앞이 보이지 않아 이씨. 아니 엔조 허당이네. 파밍의 시간인가? 재밌었다. 곰인형 스킨 껴달라고? 어? 어? 그러네? 헐. 살색 염색약은 없나요? 야 지금 딱 지금 여운 감동 스토리 여운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서 살색 염색약 사고 있냐고 물어보면 되겠니? 그치? 여운을 좀 느끼고 있었는데.